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결재한 건 기초학력 진단검사였는데요.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에 기반한 충북형 진단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맞춤형, 더 나아가 누적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당장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. 이지현 기자입니다. 1년에 한 번 보는 중학교 진단검사. 종이 시험지로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. 기존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올해 과학이 시험 과목에 추가됐습니다. 기존 국어, 영어, 수학에 더해 올해부터는 네 과목으로 늘었습니다.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기초적인 공부 습득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. 평가 이후 증발됐던 진단검사 결과는 앞으로 누적 데이터로 보관돼 개인별 학력 변화 추이를 기록합니다. 학년이 바뀌고 새 선생님을 만나도 학생별 학력 특성을 데이터로 남겨 곧바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.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년보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력을 더 할 것 같아요.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꿨습니다. 교사 한 명이 자체적으로 하던 이전과 달리 도교육청 고시에 따라 구성된 교사협의체가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정해 향상도 검사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. 뭐 이제 학생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또 기초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AI 기반 진단 검사는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합니다. 새 학기 시험을 보지 못한 초등학교 1학년 한글과 기초 수학부터 진단할 예정인데 학생이 취약한 과목과 유형을 AI가 분석해 개인별로 맞춤형 문제를 내고 심화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.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한 발 앞서 사설업체 플랫폼을 쓰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. 꼭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,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습 유형은 어떤지 또는 학습 저해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. 충북 도교육청만의 진단검사 플랫폼 개발에는 예산 22억 원이 들어갑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